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기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낀 상태다. 근데 이 행자가 보니까 한자가 다행행자잖아요. 다행행자. 근데 다행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저절로 됐다는 얘기야.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행운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힘써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요.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말, 해피니스. 그리고 happ 이런 말 보여드리면 그게 뭐가 일어난다는 말이잖아.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내게 주어진 거야. 내게 와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엄마 얼굴이 화상 입은 거 얼굴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를 창피하게 하다가 나중에 좀 컸는데 아버지가 네가 어릴 적에 불이 났는데 네가 집안에 있어서 엄마가 너를 부쿠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화상을 입었다. 이 말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그 엄마의 얼굴이 이게 보이시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보는 게. 그리고 생에 어떤 그 의미를 못 느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어떤 그 남들 돕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들 돕다 보니까 장애인들 보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다른 사람 보는데 내가 보니까 난 다 있거든. 그게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생각해보다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그건 행복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할 때 내가 뭐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거는 채워지지 않죠. 언제든지 충족되지 않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발견하는 게 참 행복한 거잖아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느끼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목사로서 마찬가지야. 목사로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참 이건 고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게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우리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에 기쁨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내가 누군가 깨닫는 사람, 내가 어디서 왜 살아야 하는가 깨닫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교사였는데 아주 뭐 별로 어려워서 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따분해. 그래서 막 뭔가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뭔가 만족이 없어.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그랬는데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외국도 다니고 막 글도 안 채워졌는데 나중에 누가 이 마음 수련회에 한번 참석해 보래. 마음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1단계 2단계 뭐 10단계까지 있다면 그런데 거기서 되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백지장 같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진짜 마음에 있는 걸 버리니까요 막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그래서 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고백하기를 야 나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버리니까 내가 발견하게 됐고 참 이제는 사는 게 좋다. 그런데요
그거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그게 다원주의거든요. 사실상 다원주의에서 오는 것이고 뭐 범신론 사상이잖아.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정상이 아닐 것이요. 참된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나의 평안하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쓰려는 가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나 그거는 주님 주는 것과 다른 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누가 행복하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대상이 진짜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잖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거는 가치 있는 건 거야. 그런데 보세요. 뭐. 예수님 자기 교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이단들. 그런 거는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공중과 내가 지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고 목숨 바칠 수 있는 대상, 목숨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바로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저는 항상 그 암송하는 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 23편입니다. 영어로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걸 하게 되면은 I shall not be in want. 그 할 때마다 마음에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느끼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the I no longer live in the body.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면서 I do not set aside.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마음에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89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은 이제 33년 그리고 내년 한 11월쯤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34년 예, 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가? 저는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아, 슬슬 행복하다. 목회에 의해서 33년도 그렇고 제가 83년도 11월 달에 교회 개척해서 한 걸 시작했으니까 내년 4월이면 10월, 11월이면 딱 40년 되는데 참 행복하다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있어도 사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 그 나와 있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 IQ, 나리지, 테크닉, 에리튜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 하여튼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 테크니크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어떤 거 뭔가 잘하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런데 그중에서 이 에리튜드가 90% 차지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에리튜드. 빌립보 2장 5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그게 NIV에 보게 되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attitude는 예수님의 attitude와 같아야만 한다.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고요. 정말 이 attitude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볼 적에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고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애티튜드는 그 사람 마음 자세예요. 마음 겉으로 나타난 태도만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품은 것이 밖에 나오니까 그 사람의 애티튜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어떤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홀드 리버의 평온을 빌는 기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에 한 번에 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에 한 번에 한순간 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혜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내가 주님의 뜻에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예요. 그것도 많아 어디다 주세요. 그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 아니고 라이널 리버 평온을 빚는 기도 하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목사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하나님께서 맞춰가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사실상 목회도 마찬가지야. 이 뭐 이분 기도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 바꿀 수 있는 바꾼 용기,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구분지는 가장 최고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하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일 같은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내가 좋은 게 많으냐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톨스토이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는요 명예, 좋은 아내, 귀한 자식들 그의 환경은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게 떨어져 자살 충동. 나중에 하나님 만난다음부터는 달라졌죠. 우리 한국의 김혜자 권사라는 분, 국민 배우라고 하는 분, 이분은 그 연기를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번에 이제 누구한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끝모를 공허감만 없다면 순간순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절망감만 없다면 행복하다는 얘기.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런 공허감, 절망감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월드비전 아니라 월드비전인 거예요? 딴 거예요. 다른 무슨 그 단체 거기 가서 저거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와가지고 달라졌잖아. 그때부터 야 이게 남을 위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공허함이 메꿔진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다. 정문모 박사 뭐 23살에 뭐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정말 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환자였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러한 자식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천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 아들 때문에 자기 뭐 가족 큰짓 큰아버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얘가 36살 때 떠났잖아요. 갈 적에 그때는 잘 가라 아들아 천국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우리 다윗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나의 목자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참 자기 하나님 주님이 목자면 하나님 목자면 자기는 양이잖아. 그러니까 양은 목자 인도 받으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I shall be want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거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핍 때문에 그렇지. 결핍. 그러니까 건강의 결핍 질병이고 경제적인 결핍 그건 가난인 것이고 또 어떤 사회성의 결핍 대인관계의 문제인 것이고 다 뭔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 중에 가난은 부족을 느끼는 상태, 부유는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가난은 무엇이냐? 마음의 부족을 느끼면 가난인 것이고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그건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기 아나니아 보낼 때에 God,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그렇죠?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도구거든요. 크든 작든 그 문제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뭐 링컨은 좀 더 나은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나라를 바꿨잖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목사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더 나은 그런 사회,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 그러려면은 이 목사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그래요? 목사가 행복해야 목회도 잘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위 문답에 하나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Glorify God and enjoy Him이야. Enjoy Him.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enjoy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enjoy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영어에서 enjoy는요 좋은 뜻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enjoy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glorify하고 하나님을 enjoy한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여튼 I come to be saved,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ransom,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살았을 적에 무엇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렸는가? 섬김으로. 그리고 무엇에서 영광을 보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일생. 사는 것은 모두 기쁨? 섬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기쁘게 그게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으로 뭐 가난한 자, 병자들, 세리들, 뭐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까이 한 게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 주님은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제가 썼는데요. 자, 첫째는 소명감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우리 목사들은 소명감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부름받은 거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안 오고 어디 가리라. 그때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소명받았습니다. 각자가 어떤 형태 다르지만은 다 다 소명받은 거예요. 저도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78년 칼에 입사했다가 80년도쯤에 내가 이 회사에 내 일생을 다 바쳐도 괜찮은가 그런 회의가 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전 시간을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다가 바치는 이게 8시간, 10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다 바치고 산다면 더 행복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젊음을 다 바치고 정렬을 바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더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요, 단순해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게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상의 길이다. 그게 딱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왜 자신을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내 눈에 보는 모든 물건들을 보아라. 저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느냐 남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 마이크가, 이 탁자가, 이 여러분 안에 의자가, 테이블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가,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가 있다, 이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사는 최상의 길이다. 특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것이죠. 아무튼간에 여러분들도 다 각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사.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선생 받을 적에 그 여의도 경향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한 25명인가 목사 선생 받았어요. 그때 총회. 하여튼 그날 그 서원태 목사님은 참 이 설교를 잘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 어떤 간에, 그래서 막 시간 내내 사람 다 우는 거예요. 목사도 받는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울면서 한 적은 제 기억이 딴 데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목사한테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삶의 어떤 그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공허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고독 같은 게. 중학교 때요, 이 장문 시간에 글을 써오라고 할 적에 수필 써오라고, 수필 써오라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수필을 써갔잖아요. 근데 배울 적에 보면은 전부 다가 무슨 병아리, 고양이 이런 제목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 다 아이들이 그렇게 제목을 잡는 거야. 그 내가 그 선생님한테 정동혁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수필 제목은 꼭 그렇게 그런 그 제목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데서 돼. 고군의 제목은 뭔데?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 내가 고독을 딱 쓴 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다 감고 듣고 있더니, 내가 끝났는데도 한참 있다가 눈을 뜨시더니, 제군들 지금 제군들의 나이에는 이 고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야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마음에,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뭐 공부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애 낳고 다 죽는데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다라면은 인생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상 항상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도 그걸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철학 전공하고 나서 신학 공부할 때는 참 재밌더라고. 신학 공부가 특히 이 아주 조직 신학이 재미가 있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목사한테 받을 때요, 진짜 이 마음의 공백이 탁 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에 어떤 뭐 의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적도 한번 있습니다. 대학교 날 적에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뭐가 있을 적에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 성경이, 내가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뭐 보도 다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어느 날 딱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어진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딱 믿어지니까요,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100%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로 넘기, 그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볼떡 5개 물고등 말에 5천 명 먹이는 거, 이거는 뭐 문제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소명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실상 목회할 적에 소명감 없이도요 큰 교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명감이 확실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썼는데 세 가지. 목회가 쉬워진다. 소명감이 확실하면은요 목회가 쉬워진다. 우리 말할 적에 목회 너무 힘들다, 목회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진짜 힘이 들까? 그 자식의 똥을 좀 가려내고 밤에 잠 못 자고 그거 하는데 그게 진짜 괴로울까? 물론 육세고 고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괴로움보다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사실상 이 어렵다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왜 어려운가?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부흥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야 진짜 좀 시간을 마음껏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닐 적에도 이 옛날에 성경 책 그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걸 쪼개가지고 잘라서 그다 스테플 해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허주머니에다 안무접어다 넣고, 그리고는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되면은 거기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빼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그걸 넣어줄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데, 내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냥 나보다 목이 잘한다는 부분은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자기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셨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주셨다. 지금 목회를 크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나는 두 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그 부러울 필요가 없거든. 내가 받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요 정말 이 거짓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결과가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데면 나는 이럴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목회보다 더 쉬운 일 없다 생각합니다. 목회보다 더 쉬운 일 없다. 내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험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막 힘들 때요 쌀집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쌀 배달하면서 일했어요. 그거 참 11시 반까지 못 자고 새벽 6시면 일어나야 돼. 그런 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시골에서 농사 졌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또 도와주는 거지. 콩밭 매는 거요 너무 힘들어. 진짜 콩밭 매는 거 그 뜨거 땡 볕에서 보리 비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리 비는 거 그 5월 달에 비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그 평생 하라면요 진짜 못하겠어요. 제 동생이 이제 한 20대 때 시골에서 형님이 야 너 바쁠 때니까 좀 왔어 일 좀 도와줘라. 이 동생이요 시골에 내려가서 이틀 하고는 도망 올라왔어요. 못하겠다고 농사일. 여러분 농사 지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있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또 저는 그 쌀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예판원도 했어요. 도자기 팔러다니고 책도 팔러다녔고 그런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예판원 장사 하다가 야 이런 일을 평생 한다면 어떻게 살지 그랬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와 와가지고
또 저 인디아나주에 있을 때는 뭐 돈 갖고 온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일해야 되니까 진짜 중국집에 가서 거기서 막 접시 닦고 청소하고 뭐 또 거기 어떤 분이 건축업자 그 따라다니면서 뭐 이 저기 뭐야 카펫도 걷어내고 이거 지붕 걷어내는 도와주고 어? 근데 그런 일을 하더라도 여기 필라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박상무 장모님 가게 옷 가게에서 한 6개월 동안 정원으로 일했습니다. 내가 그 박상무 장모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분은 내가 신학교 다닐 적에 내내 학비를 받은 데였으니까. 그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쉬운 일이 없어요. 다 힘들. 여러분 세탁소에 가서 한번 프레스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쉽다 생각을 해. 또 저희 시골에 선생님은 닥터 의사 운전도 내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의사 운전수로 또 아무튼 모든 일을 보면은 목회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고 실망하는 게 뭐 힘들어요? 가면 다들 반겨주잖아. 실망하면 다 좋아하고 또 뭐 설교 준비하면 책 읽게 되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또 그것도 좋고 뭐 설교하는 시간 좋고 이게 사실상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가. 그러니까 소명감이 확실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목회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어떤 직업도 목회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직업보더라도 그 직업에 대한 부러움은 선뜻만큼도 없습니다. 무슨 뭐 정치가라든지 무슨 뭐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사람 봐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일을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것들, 정치하는 그 일들 진짜 그건 가까이 할 게 아니야. 여러분 중국 고사를 보세요. 중국 고사가 잠깐 옆으로 나가는 건데 중국 고사 보게 되면요 한비 같다 한비자 그 법과를 갖다가 집대하는 사람이잖아. 이 한비는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처세술의 달인. 근데 그 사람이 이 뭐 책을 썼는데 그거를 진시황이 되기 전에 이름이 영정인가잖아. 영정. 그 영정이 읽고는 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진짜 죽어 다녀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그때 승상인 이사가 만나게 주선을 해요. 이 이사하고 한비는 그 순자라는 스승 밑에서 같이 동문서 간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이사가 한비한테 밀렸어. 그래서 이 이사가 한비 오라고 그래요. 청해요. 왔는데 이 영정이 만나본 다음에 이 이사가요. 야, 이 한비가 더 신받아 나보다 높아지겠다.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나중에 계속 안 풀어주니까 그리고 이 이사가요 독약을 보내. 너는 어차피 못 나오니까 죽어라. 그래 이 한비가요 49살에 자살을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사의 모함에 걸려서. 그럼 그 다음에 이사도 어떻게 되느냐?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지기는 진짜 공을 세워가지고 승상이 됐잖아 세상이. 근데 나중에 이 조고하고의 권력다툼. 조고는 환관이잖아 환관. 근데 이 조고하고 한번 다투면서요 밀려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리 돌림이. 하여튼 허리가 잘리는 형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근데 조고는 또 어떠냐? 이놈은 얼마나 횡포심했는지 진시황의 아들 제2세 황제까지도 죽여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록 위마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2세 황제한테 사슴을 갖다 놓고는 이게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사슴이지. 그러니까 아 이거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한들 이게 말이야 사슴이야 그러니까 친한들도 이게 말이래.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사슴이지. 사슴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조고한테. 그게 지로우 이마야. 그렇게 할 정도로 이런 놈인데 이놈이 나중에 그 이세 황제를 죽이잖아요. 자기 좀 책망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그 공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 죽습니다. 여기 자기도. 삼족이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 권세에 주변했다는 거는요. 절대 행복한 게 아니야. 한국에 여러분 박원순님과 그 사람이 자살했겠어요? 자살을 안 봅니다.
정부는 뭐 어떤 사람들 그거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있다는 거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목사 목회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다른 것들이 부러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소명감이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긴다. 그거는 소명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명감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목회하면서 짜증 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목회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다. 정상이다. 여러분 목회하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역이 있고 교역이 있고 성역이 있다. 고역은 죽지 못해 하는 거라고 이제 밥벌이를 하는 거. 밥벌이 때문에 목회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일이 정상이죠. 그 소명감 전혀 없는 것이겠죠. 또 교역,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알고 하는 거 이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성령,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목회고 성령이죠. 여러분 1940년대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 20대 목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때가 20대 말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1918년생이고 척 템플턴은 1915년생입니다. 조금 3년 더 위죠. 그때에 이 1940년대 그죠 그러니까 1940년대 예 맞아요. 예, 1940년대 초지. 아무튼 그때에 이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 이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금방 나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사람이다 이런 말 들었고 설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브론 클리포드 마찬가지로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빌리 그레이엄은 그들보다 조금 사람들이 덜 인정했어. 근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거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내가 캐나다 사람인데 이 목회사를 떠납니다. 떠나고 무슨 그 방송국의 진행자로 뭐 하다가 나중에는 책을 쓰잖아요. 하나님 안녕. 그 책을 쓰고 내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 그리고는 그냥 가서 나중에는 뭐 캐나다 수상회도 한번 후보했고 그렇게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설교자다. 브론 클리포드 이 사람이 설교하려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줄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게 설교 잘했는데 그때부터 한 9년쯤 지났어요. 저 시골에 오는 여인숙에서 그냥 자살했습니다. 죽었어요. 장사 지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장사 지냈어. 이 사람은 나중에 여자 문제, 마약 문제 뭐 그런 거다가 그래 됐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 뭐 교회 크게 한다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락대로 한다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요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목회가 쉽고 귀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기 마련이다.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름받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한 마음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안교회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는요. 그 초기에 교회당을 짓고 막 이럴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을 짓고 막 헐고 막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 그 다음에 목회해오면서 뭐 교인들과의 갈등 그런 것은 뭐 별로 조금 있긴 있겠지만은
뭐 저쪽 교회당 하텔로 옮길 적에 그 옮기고 난 다음에 중직자가 한 세 가정 네 가정이나 나갔거든요.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나간 거야. 나중에요 그분들 그 딸이가 장로 있잖아. 나중에 같이 만나서 골프 쳤습니다. 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러냐면요. 저쪽 하텔 교회당을 이제 우리가 70만 불 들여갖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의자를 당장 다른 저 미국 교회에서 그 쓰던 의자를 빌려서 썼어요. 그게 짝도 안 맞아. 왜냐면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런 의자야 길게. 그리고 이제 이런 쿠션도 없는 그냥 생판. 그래서 갖고 올 때부터 이건 우리가 임시로 쓰는 것이고 나중에 새 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했어. 근데 나중에 교당을 다 증언하니까 이 중직자들이요, 아, 이 의자 쓸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다시 사냐는 거야 새 거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야 70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이 2-3만 불 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강행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강행한 게 조금 잘못이지. 그 사람들 설득해서 동의를 받고 했으면은 안 나갔을 텐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옳다 하면은 그냥 밀고 나온 거죠. 그게 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운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생각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저는 아침을 그냥 금식합니다. 주일 아침은 밥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설교할 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 빈속에 하는 게. 그래서 그건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요새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못해 보니까. 고난 주간 때나 금식하지 딴 때는 금식을 못해.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마다 금식했고 토요일 아침에 안 했고, 아니 주일 아침에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니까 1년에 한 70, 80일은 금식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하루 하면은 1년에 52일이죠. 거기다가 또 주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은 그 3끼를 치면은 한 또 1년에 17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금식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어요, 사실은. 네. 3일 금식, 7일 금식, 뭐 14일 금식, 제일 많이 한 거는 21일 금식. 네. 그 1991년 저희 교회당을 사가지고 미국에 빌려보다가 교회당을 샀어요. 건물을 카트만에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서 이제 수리하는데 그때가 이 91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막 춥고. 그런데 건축업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히팅 시스템을 설치해야 작업을 할 수 있다. 추우니까. 그런데 7,000불이 들어간대요, 그 당시에. 뭐, 지금 생각하면 많이 들어간 게 아닌데. 7,000불을 들어가야 되는데, 7,000불을 돈이 하나 없는 거야, 이 재능이. 건축, 그동안에 한계 있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야, 7,000불을 이거 어떻게 마련하나. 근데 길이 없는데요? 그때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12성 무너뜨리려면 마지막 날 7밖에 들어왔다. 그게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아, 이거는 7일 금식이 된다는 그 사인으로 딱 오더라고, 마음에. 7일 동안 그때까지 금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근데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천상 금식이 된 거라 하고 7일 금식을 했는데 진짜 7일 금식하는데 한 4일째쯤인가 5일째 됐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마련하겠다 이런 사인이 오는 거예요. 7천불을 하나님 마련하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마련하시나, 누구한테 빌리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가 우리 교회에 있던 중동부 전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뭐라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 목사님 지금 건축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 지금 괜찮은데 이게 돈이 7,000불이 있어요. 이거 시팅 시스템으로 완화한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와이프가 왔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지금 예,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7,000불 했다는 거예요. 7,000불 온 게 3월 달에 2월 달인가 계약을 하면은 2,000불 등록금 내야 되고
웨스트민스터에. 그 다음에 사모님 2,000불 영어 배울 교육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3,000불은 한 달에 500불씩 뺏어가지고 6개월 살아야 된대. 6개월 후에는 뭐 또 돈이 될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면서 2,000불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련해야 되거든, 이 7,000불을. 그런데 그분이 2,000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전사님 그 생활비 3,000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500불씩 빼시겠대.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목사님 그 3,000불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한 달에 500불씩 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 괜찮죠? 그래가지고요 그냥 5,000불이 그냥 금방 마련된 거야. 어? 내가 3,000불 헌금을 마음먹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내일이 토요일인데 그 건축업장 안으로 나온 민영선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민영선 집사였지. 그 양반이 목사님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기도해야만 돼. 우리 기도 멤버들이 있는데 아, 기도하십시오.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기도 멤버들이 한 10명 이상이 왔어요. 그 현장에서 막 기도를 했거든. 내가 말씀 좀 하고 그랬는데 아니, 헌금했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1,695불이야. 1,695불. 근데 그 1,695불이요 어떻게 된 돈이냐면은 그 기름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은 루이빌드 신학교 하나 갔대. 갔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이 목사님 책 사세요 하면서 300불을 줬대. 그 300불을 갖다가 이 소식 듣고는 여기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약값 자녀가 준 300불을 또 그걸 또 헌금했고 이리저리 해가지고요 1,690불을 모아줬고, 그리고 토요일날 낮에 LA로 이사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에다가 그 양반이 100불을 헌금 보내왔어. 아, 그러니까 1,795불 모아졌잖아요. 전부 다 합치니까요 7,000불 마련해야 되는데 6,795불이 그냥 토요일까지 딱 마련된 거예요. 250불 남았어.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했죠. 지금 막 걸프전쟁이다, 그 다음 겨울이다, 또 4월달 텍스 보고 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건축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7,000불이 마련됐다. 왜 하나님이 250불을 남겨놓았겠느냐. 다 채우면 우리 교인들 너무 부끄러울까 봐서 250불은 우리가 너희가 해라 해서 남겨놓은 거다. 그랬더니요 그날 설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사 한 사람이 막 따라오더니 봉투를 놓고 가는데 250불 체크를 딱 써놓고 가고, 그 다음에 딴 어떤 집사님도 300불 헌금하고 해서요 월요일날 그냥 딱 7,000불 줬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그렇게 공사를 끝냈습니다. 네, 그런 게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나 참 그게 그거는 더 쉬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 더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이번에 그 보마대 강사로 오신 그 송태웅 목사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평탄하게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평탄하게 해와서 그냥 평안하게만 사는 것이지 그렇게 큰 일은 못해요. 여러분 그 송기를 목사 같은 분도, 송기를 목사 가정사역하잖아요. 그분도 부모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 가정적으로 막 갈등이 많고 부부간에. 근데 가정사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참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나중에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산이 고분분을 하잖아요. 한번 그 욥에게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그냥 처음 같이 그렇게 재산 뭐 양이 7천에다가 뭐 약대가 3천에다가 뭐 이렇게 소 500개에다가 나귀가 500마리 그럼 이거 갖고 그냥 10명 자녀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느냐, 아니면은 고생하다가 나중에 배로다가 재산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죽겠느냐.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분 당연히 나는 전자 택할 것 같아. 그죠? 그 재산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직물 자체를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런 이제 그런 길등에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는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그게 더 이웃에게 유익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 고생을 시켰겠어. 당연히 안 시키지. 그냥 살게 하지. 그런데
나중에 욥의 고백 보니까 진짜 옛날에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달라진 거야. 더 훨씬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진짜 주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깊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더라고. 더 얼마나 깊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 저는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 이야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땅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3월달에 딱 입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내려앉는 거야, 지붕이. 이게 건축을 잘못한 거예요. 민영선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헐고 새로 지르는 거야. 다까지 다 했는데 헐고 새로 짓는데, 그래서 그때 개념 내니까 그거 한 3,500스텝씩. 그래요. 그 당시에만 싼 것 같아. 10만 불만 좀 된대, 10만 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우리 교회 상황에 10만 불이 적어요. 그 10만 불을 제가 개인으로 빌렸어요. 개인으로. 성산교회 연종원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3만 불 빌리고, 이 개혁교회 김명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3만 불 빌려주고, 또 어떤 집사님이 2만 불 빌려주고, 또 우리 교회였던 집사님이 2만 불 빌려주고 해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빌려가지고 건축을 딱 끝냈어. 그 건축을 끝내기 전에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진원희 장로님하고 또 그 가족하고 세 가족이 나갔어. 네 가족이니까. 그분들만 사실은 그 당시에 11주를 하는 상황이었어,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아니요, 끝나는 거지. 그 전, 나중에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는 1990년대 얘기고, 어제 아까 얘기한 거는 2000년대 얘기잖아. 그래서 그, 이제 했는데, 이 10만 불을 92년 4월까지 갚아야 돼. 근데 갚을 진짜 능력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집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여한구 목사님이 한인 필라교회 하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제가 형님같이 불렀는데, 고 목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와. 내가 93년 말인가? 그때 은퇴할 계획이니까 그냥 1년 동안 나랑 같이 있다가 그냥 후임자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게 하죠, 목사님. 100% 그냥 하라고 했잖아, 100%. 누구랑 상의할 것도 아니고, 그냥 100%. 그래서 92년 1월부로 거기에 가서 부목사로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그때가 한 7월, 6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12월, 1월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견디게 한 힘이 그 교회 간다는 거야. 그 교회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그래도 그 교회를 간다니까 그냥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야. 예. 그랬는데 12월 달 되니까 갑자기 금식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4월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밤 한 11시에요. 교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살아봐야 되고 포도로 갖고 쓰면 열매를 먹어야 되지. 지금 갈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요. 야, 그때 나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야. 내가 느끼기에 요지부동이고, 이거는 내가 결혼하러 바위를 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건 하나님과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 입으로 딱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거야. 어? 그러면서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저 눈앞에 그 10만 불 빚이 막 큰 바위 덩어리 같이 보이더니, 이게요, 하더니 막 모래알갱이로 변하는 거야. 모래알갱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그 다음날 저한테 2만 불 빌려준 다른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전화가 와서 그때가 12월 20일경이었어요. 아, 목사님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그 한인필라교로 가시겠네요? 가기로 했거든요.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서 그냥 우리 교회당 팔고 그냥 빚 갚고 그렇게 흩어지자. 그래서 그분이 열흘만 있으면 교회당 거기 가시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한테 집사님 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제가 교회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빌려드린 2만 불은 천국에 가서 받을게요. 그런 거예요. 야, 2만 불이요. 갚아졌어. 그 여왕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왕 목사님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어찌하겠어. 야, 이거 후임자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줄 알고 있었지만은 좀 어렵네. 그래서 딱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4월달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가 몇 분을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코사인을 요구하는데 코사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자문님 단계자 자문님이 어느 은행을 소개시키면서 그 당시에 코어스테이트뱅크라고 있었는데 코어스테이트뱅크를 소개시키면서 그 부사장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여잔데 딱 보더니 그냥 뭐 코사인 없이 이 교회당만 건물만 잡고 원하는 데 빌려주겠대 론을. 그래서 20만 불을 빌려가지고 먼저 살 때 있던 14만 불을 딱 갚아버리고 그 6만 불 성산교회 3만 불 계획교회 3만 불을 딱 갚았잖아요. 4월 달에 세팅을 돼가지고 그리고 교인에게 남았던 2만 불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수양회 때 작정해가지고 갚았고 그때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아,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하는 생각은 참 다른데 그때 저는 그 교회로 간다는 생각이 99.9%가 아니라 100%였습니다. 100% 완전히 간다. 그때 유인근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기 전에 그 목사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게 충분히 주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딱 닿더라고 진짜. 나중에 내가 고맙다고 그랬지 그분한테. 그때 그런 조언 줘가지고 참 고마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로서 하는 그 일의 행복 또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주 딱 정해놨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성경은 15페이지 읽는다. 이거는요 한 5년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5페이지 읽으면요 신약 딱 한 달에 한 번 뗍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1년에 12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 이렇게 교회들을 같이 하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떼는 거 그거 하니까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은 13번. 예. 그리고 새벽기도는 참 한국에서 83년도 교회 개척할 때 그때 교회 개척하니까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를 일주일 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내내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는 특별하게 이제 뭐 크리스마스 아침 뭐 새해 아침 뭐 그런 날만 안 했는데 코로나가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못 했잖아. 한 2개월 못 했어요. 여태가 다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기도 해.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에 잠 2시간 더 자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또 새벽기도 딱 하려고 나오면요 나올 때도 좋아.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더라고. 2시간 이틀 쉬는 게요 굉장히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 목사의 진짜 생명뿌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행복. 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은 내가 그것을 본받는 데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목사는 신랑, 교회는 신부, 사랑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를 본다면은 그렇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라면은 우리 목사한테 행복한 시간은 진짜 양들을 케어하고 또 이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설교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할 때 물론 사랑 많이 해야 되겠지만 친언 설교는 별로 안 좋다. 어떤 거 친언 설교. 그래서 친언 설교 한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물론 교훈을 해야 되지. 잠동거를 책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튼간에 좋은 꼴로 먹인다는 거. 예. 그래서 훈계와 책망도 때로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로바로 지금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은 개인기도 할 적에 우리 교인들 어른들을 이름 다 불러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곱 묶음식으로 해가지고 뭐 몸에 아프신 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해서 부모는 뭐 그리봐야 다 해봐야 뭐 한 5-60명 되니까 성인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한 101명 좀 넘더라고요. 그동안에 참 그 폐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우리 축하사위가 있는데 누님의 사위지 누님의 사위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60세인데 장로였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한 5년 전에 폐암 발병해가지고 그때부터 투병을 했는데요. 참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경에 가는 것이고요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말해서 그 마음이 위로가 돼. 그렇게 하다가 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꼭 그 친구 이상학 장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정말 그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모를 거야. 그런 사람들도 이름을 매일 아침 부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우리 교회와 암 환자가 지금 세 분 있습니다. 72세 되신 분, 77세 되신 분, 80대 되신 분 그리 있는데 그래도 다 그렇게 뭐 아주 막 절망하지 않고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갈 준비 됐습니다. 이러니까요 훨씬 더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77세 되신 분은 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믿으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거의 그분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사 같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인들한테 어떻게든지 성경 읽는 거요 그거 하려고 주간성경 읽기 주간성경 읽기는 보통 다섯 장만 읽어요. 다섯 장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제가 문제를 한 13개, 15개, 17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읽고서 그 문제 답을 다 써가지고 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나 채점해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주면은 또 답 다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 한 30여 명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몇 년 지나가면은 다 있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교인들은 아마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12월 달에 되면 시상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다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년 첫 주일은 1월 첫 주일은 우리가 이거 친교 준비하면서 첫날에 첫 번이니까 그래도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지금까지 한 벌써 한 10년 됐을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7월 달에는 삼계탕을 해요. 전교인들한테 삼계탕을 만들어줘요. 7월 되면은 의뢰의 교인들이 삼계탕 먹을 준비하고 있어. 아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추수감사 때 연말 되면은 우리 집에서
교인들한테 선물을 해요. 그건 과일, 사과 한 4-50개 드는 그런 4-50개 들어가는 그 자도 그거 하는데 그건 뭐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와이프가 좀 이렇게 경조사를 잘 챙겨. 아이들 나들은 뭐 아이들 졸업한다 무슨 뭐 그러면 꼭 그 아이들한테 선물, 또 한국 방문하신 분 식사값 꼭 드리고, 여기서 휴가하시는 분들 식사값 드리는 거. 하여튼 그런 거는 와이프가 잘 챙겨서요. 아주 제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 그동안에 당회원이 그제 여기 앞에는 이제 네 명이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당회원 가족 네 여덟하고 우리 가족 10명이잖아요. 10명이 꼭 이렇게 식당에 다니면서 주원 다니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은 그냥 한 사람 회계가 이제 그 당회 서기가 그런데 100불씩 내요. 다 그럼 500불 내잖아. 500불 내면은 식사하고 나서 뭐 300불 나갔다. 그러면 200불 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식사를 하면 부족하면 다시 100불씩 다 내. 그러면 또 해서. 그러니까 식사비 부담 없이 그냥 가서 꼬박꼬박 한 달에 하신 분은. 그게 참 당회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없어졌어.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내기를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내기를 그동안 있거든 뭐 내기도 없었는데, 그 내기 만들 때에 그때 장로도 없었거든요. 장로. 근데 제가 그 정년 퇴직을 70세로 딱 정해놨죠. 목사 장로 다 70세로. 그때 생각에는 70세가 돼도 내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후배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내년에 제가 원래 5년생인데 호직이 5-3년이라 호직에 맞춰서 5-3년 내년 11월쯤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2023년이잖아요. 제가 1983년 11월 13일 날 한국 저기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2년 동안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딱 40년 되는 거야. 내년 2023년 정도는 딱 40년 채우고 은퇴할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모세로.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하면서 이게 은퇴할 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렵더라도 이거 은퇴비는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1989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막 못 했고, 1996년부터 은퇴비를 예치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는요 월 200불씩 받았어. 그리고 이 로스 IRA도 사실상 1년에 붙는 게요 뭐 한 3,000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6,500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불 받다가 300불 받다가 500불 받다가 600불 받다가 한 3년 정도는 800불씩 한 달에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은퇴할 때 되면은 그리 빠르면 한 15만불 정도? 지금 은행에 한 15만불 정도는 이제 그 로스 IRA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할 적에 이거 은퇴비를 한꺼번에 받는 거는 힘들잖아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부담을 돌리는 거. 저희 교회는 이 어카운트가요, 일반 어카운트가 있고 선교 어카운트, 건축, 전도, 자선, 장학 어카운트가 6-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립한다 그러면 일반에서 해야 되지만은 우리 그런 거는요 재정 전도에서 하게 돼서 전도 계정에서 체크를 갖다 한다. 장학 같은 거는 장학금 우리가 장학금 지금 한 달에 아니 1년에 7,000불 7명한테 주는 거 이거 지금 6번째 금연을 했는데 그것도 장학헌금으로 내면은 거기다 이제 대파지 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1년 모으면은 7,000불 되더라고. 지난번에 7,000불 딱 그 주고 나니까 진짜 잔고가 한 120불 정도 안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7월 말까지 8월 첫째 장학금을 줬는데 7월 말까지 7,126불인가가 변환사가 되더라고. 7,000불 주고 나니까 126불밖에 안 남았잖아요.
8월 달에 그 장학금 주고 났는데 8월 말인가 그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뵙기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옛날에 벌써 한 15년 전에 울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만났는데 나는 왜 왔는가 궁금했어요. 왜 왔는가 아침에 왔는데 이러는 거야. 아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목사님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요 5천 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걸 갚아야겠다 갚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못했는데 이번에 마음먹고 갔습니다. 3천 불을 체크를 주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재정부한테 이거 3천 불 그냥 일반대장에 넣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장학금에 넣어서 내년에 장학금 주는데 우리가 7명씩 했는데 좀 더 여유 있으면 10명으로 늘려가지고 마음을 채워서 한번 되겠는가. 일단은 장학금에 넣었어요. 장학금이 이제 밸런스가 3,000불이 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장학금 시작한 것도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당시에 나오던 장학님 한 분이 쫙 델라웨어에서 출석을 했는데 그분이 한 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분이 아 이거 목사님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자기가 5,000불을 내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드머니로 5,000불 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2,000불 더해서 첫해 했잖아요. 그 두 번째부터 안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것도 멀고 뭐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는데 아 두 번째 딱 이걸 한 번만 하고 말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잖아 뭐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이어가자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한 게 2009년도에 양현배 목사님이 군선교회 회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내가 LA로 이사 가는데 목사님이 이거 군선교회 맡아줘야 되겠어. 그 말 들을 적에 저는요 전혀 마음이 억셉트가 안 되더라고. 전혀 그냥 뭐 목사님이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 그러면 이제 군선교회 없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들었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요 이게 군선교가 몇 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게 양영배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 그분 떠나서 끝난다면은 이게 양영배 목사 개인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사람 바뀌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게 이어졌는데 아무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속되더라고 하니까 우리 장학금도 그분은 떠났지만은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이 그 6월달에 이걸 딱 장학금 광고 나가는 날 주부에 출석을 했어 우리 교회. 그리고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 마서 제가 장모님 이거 시작 장모 시작했잖아. 이분들한테 한 천불을 줘야지. 그랬더니요 금방 저기 앉아 있는 부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체크 딱 받아가지고 천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천불 채워진 거야 이번에도. 그러더니 또 뭐라 하냐면은 아 제가 앞으로 이 세상께 장학금 하는 동안에 매년 천불씩은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우리 총회장을 지냈잖아요. 사실상 총회장 지낼 때 우리 안 목사님도 사진 있어 보니까 거기에 아 너무너무 고마워. 그 2015년도에 이와스 폭포에서 부총회장을 뽑을 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필라노에서는 부총회장 선출 생각도 안 했고 저도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청회장, 부총회장 뽑는 날 내일 가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전동진 목사님 노회장이었어요 그때. 전동진 목사님이 가더니 아 뭐 이분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분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뭐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분이 한 거야 전동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사실상 그거 보면 전화 다 옵니다. 이렇게 다음에 누구든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동기 목사님이 가서 전동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총회장 했잖아.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총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잔고 넘어가는 게 다음 달 해로 넘어가는 게 그저 불과 뭐 몇천불 만불 이렇게밖에 안 넘어갔는데, 아 그 해는요 다음 달로 넘어가는 재정이 4만불이 넘더라고. 교회 재정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 이분이 하니까 우리 좀 돕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불 지원했잖아요, 그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교단 발전 기금하면서 만불을 황금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우리가 빚이 13만불 있었어요. 그 당시에 15만불 있었는데 전 총회장이 한 2-3만불 갖고 13만불 남았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협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총회장 취임 이제 설교하면서 그 만불 내가 내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달에 캠쿤에서 우리 노엘의 경석회를 했는데 그때 이모성생 갔어요? 안 갔죠? 네. 그때 그 캠쿤에서 노엘의 경석회 해야 할 적에 이 노회장 연석회의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총회장이 있는 도시에서 1박 2일로 노회장하고 임원들만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시애틀에 그때 가요. 시애틀에 저녁에 갔다가 저녁에 회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한테 야 노회장 연석회의를 3박 4일로 하자. 그리고 사모님들도 모시고 오게 하자. 그리고 지역을 따뜻하자. 필요하면 뭐 총회라고 왔는데 또 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캔쿤으로 다녀가지고 했는데요. 캔쿤이 값도 싸잖아요. 비행기 요금도 싸. 전 다 어디서 오더라도 비행기 요금도 싸고 호텔 비싸죠. 그래서 총회에서 지원하는 돈은 딱 있어 얼마. 그거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뭐 사모님들 오시니까 본인이 한 200불 정도 하면 된다죠. 다 기쁘게 하죠. 그리고 보통 그 노예 연속회원은 한 20명 안팎으로 모였어. 근데 사모님들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요 다 모시니까 40~500명이 왔잖아. 그래 와가지고 3박 4일 하는데 캔쿤 저도 처음 가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힐링이 된다고. 이 콜로라도에서 오신 분은 내가 미국에 온지 25년 되는데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만도 힐링됩니다.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빚 있는 거 이거 갚아야 된다. 돌아가면 노회장님들 얘기해서 좀 보내달라. 둔담금. 돌아가가지고 그분들이 노회장들이 이거 우리 빚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가자마자 뉴욕로에 만불 보내오고 샌프란시스코 노예 만불 보내오고 막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13만불이 다 고친 거예요. 딱 갚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 그런 저는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미국에 이가 올 적에 진짜 우리 맨손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싹 다 제하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꾸지 않고 빌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온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기 때문에 목사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와이프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그 신앙 을 해서 그래서 제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강화도 다 감리교회 감리교지 감리교 정승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책으로 나와요. 정승일 목사가 지난번에 한번 윤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무엇보다가 그 정승일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 봤다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뭐 만나자마자 그 와이프가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안 나갈 때 했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한테 나오라고 해갖고 그때 나가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그래서 와이프는 뭐 선도 안 보고 나중에 결혼한 건데 이번에 그 복음화대 강사 목사님은 120번 선봤대. 120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필라펜 목사님은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200번 선봤다더라고. 200번. 200번 채인 거요. 자기가 창 자기가 찬 게 많대. 채인 거보다. 예, 그래서 저는 저 미국에 왔는데 진짜 아이들 건강 이거 너무너무 좋고 또 아이들 자라면서 진짜 속속인 거 없이 자랐고 또 아이들 결혼도 자기들이 자체들이 쫙 찾아가지고 했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대학 들어가면은 일단 주변에 남자가 있는 거 살펴라 해서 좋은 남자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 NIU 들어가서 NIU 들어가서 나중에 아빠 어떤 남자가 괜찮아 데리고 와봐 지금 데리고 왔어 같이 야 괜찮다 사겨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바로 그냥 나이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딸은 25살이 결혼했고 큰 딸은 여기 유펜 다니면서 야 좀 남자 좀 사겨라 얘는 하나도 못 사겠어 아 아빠가 없어 주변에 그러더니 여기 템플 메디컬 스쿨 딱 들어가더니 어느 날 아빠 괜찮은 남자 있어 그 만나자 했더니 보니까 뭐 키도 크고 괜찮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제대로 다 찾은 거야 짝을 제가 어제 어떤 뭐 장로님하고 커피 마셨는데요 아 그분이 그럼 딸 둘이야 근데 한국말을 둘째가 조금 서툴대 미국에 와가지고요 자기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만 하라고 막 강조했다는 거야. 어떻게 나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에서 그 월간 중앙인가 소년 중앙을 구독했어요. 거기 보면 만화가 나오거든요. 만화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얘들이 만화 보는 재미 때문에 그거를 구독하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말하는 거나 또 그런 거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큰딸 가족은 여기서 GCC 나갑니다. 그레이스 커버넌트 처치 김용철 목사님이 하는 교회. 유펜 들어가서부터 교회 나가요. 그때부터. 작년에 우리 그 큰 사회가 장로 안 장기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거기 지금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5년 됐는데 딱 두 명을 그 장로로 세웠거든요. 우리 한국인 제 사회하고 또 인도 사람 하나 하고 예, 청창들어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고 둘째는 뉴저지 사는데 그래도 또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고 아니 저 우에 산다고 이사 왔어 응? 아 맞아 뉴욕 뿐이 뉴저지 둘째는 뉴저지 살아요 세들리본가 감사하죠 우리는 50 넘어가지고 저는 2003년도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얘들은 30대 말부터 자기 집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참 잘 큰 집에서 기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 저는 돈에 대한 태도는요. 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학교 다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과를 택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돈은 뭐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적게 심은 자 적게 얻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얻는다. 이 말이 적게 많게가 아니더라고. Sparingly, generously. Sparingly, 아끼는 마음으로 이게 적게 심다는 뜻이고 많이 심다는 얘기는 generously예요. 관대하게 심는다 그런 뜻이더라고. 마지막 마음의 세계는 일곱 가지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것만 설명해놔도 사실은 굉장히 긴데 그냥 제목만 너 자신을 알라. 예. 내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 의식으로 본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요. 인생을 자르다. 성경에 세월 아끼라는 얘기 뭡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the most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니까 모든 순간순간을 최상으로 만들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짧은 인생 진짜 우리가 너무 뭔가 매일 살 필요 없고 하여튼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기쁘게 해야 되죠. 네. 저는 지금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뭐 테니스 탔고 골프. 근데 엊그제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필라에서는 골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장로님, 권사님이 다른 교회 분인데 그래도 뭐 지금은 뭐 골프 언제 얼마든지 치고 싶으면 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거는 제가 아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했을 적에 떨어졌을 적에 그때 진짜 내 자신을 의뢰했어요. 절대 기죽지 마라. 마지막 승부는 대학에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다. 그러나 일기를 보게 되면 제가 저한테 막 그렇게 의뢰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낫다 하는 거. 우리가 혀와 이빨 관계를 보아도 여러분 혀는 부드럽지만 오래하지만 이빨은 강해도 다 빠지고 부러질 때가 있잖아.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낫다는 거.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요. 뭔가 이렇게 좀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숨기려고 보니까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아,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그때 그런 그 마음의 결심 같은 거. 정직하게 해야겠다. 이게 그런 결심의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이건 뭐 평범한 길이지만은 모든 관계에서 끝이 좋아야 된다. 모든 관계.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